주어집니다. 검찰개혁. 얼마나 우리가 화딱지않하고 울분이 있습니까? 사실 너무 참어도 병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이렇게 육대문자도 합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무대에 오신 분 말고 서울의 소리에 백은종 대표가 앉아계신 은종을 울려라. 은종을 땡. 은종을 울려라. 삭발한 사람들에게 한 말씀. 예, 우리도 삭발을 저는 매일 보름마다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 삭발을 하려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 삭발을 해야 명분이 서는 거지. 이 당관한 사람 가지고 삭발하는 건 코미디다. 요 개그맨 노정을 시키시지만 코미디다. 그런지 그만둬. 이렇게. 제가 삭발하는 정치인들이 웃겨가지고 요즘에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찍어주세요, 이쪽으로. 네. 아, 저는 여지껏 진보 쪽에 투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기 누님 왜 그러셨어요? 아, 알아요. 근데 와. 제가 저기 국정농단을 지나면서 박근혜를 새로 알았고 이명박을 새로 알았고 찍었지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하시면서 보면 진정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이 자유한국당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또 언론을 장악하고 많은 것들을 다 장악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저열하고 비열하고 진짜 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시민이 이길 수 있도록 이 정치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누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게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피로감 없이 계속 일관된 지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장관님이랑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시를 하나 읊고 저희 모든 생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토착외국 차한당이 괴멸되어 거룩한 이 땅에 온전한 독립의 그날이 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저기 저 종로 보신각종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친일 매국 좀비의 시도 남김없이 이 땅에서 영원히 박멸되어 남북평화 태평성국 그날이 오 그날이 와서 광화문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이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서울이다. 토착되고 사라진 축복 가득한 이 땅에서 8천만 남북 동포할 수 않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덩실 덩실 춤추며 심장이 터져라 불러대는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거꾸로 져도 기쁨에 눈을 감겠소이다. 와, 대단한 시인이십니다. 선생님은 3분을 쓰셨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마이크를 안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멋진 민중의 시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좀 객석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다가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진주에서 촛불 집회를 참여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정경심 교수의 후배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론에서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후배님의 말씀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예, 경남 진주에서 올라와서 여기 참석했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진주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영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보니까 정경심 선배께서 대학원에 진학 중이셨고 그 뒤에 알게 된 사실은 조국 교수님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고 저희 무척 질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예, 아, 나도 도서관에 좀 자주 갈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경심 선배께서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졸업하시고 영국 에버딘대 박사학위 받으시고 뒤늦게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동양대에 가서 교양학부 교수가 되셨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조국 교수님, 아니 지금 장관님, 너무 무능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능력 있는 영문학자를 어떻게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처박아두고 서울에 그냥 한 자리 팍 꼽아주시지? 너무 무능하시고 오늘 또 이런 고초를 저희 연약하신 선배께서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조국 교수님, 이까지 오셨으니까 지금 가족을 지금 이 저 사냥꾼들의 입에 넣어주셨으니까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검찰개혁 꼭 이루어주십시오.